Suc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길미입니다. 이제 곧 새학기가 시작되죠? 새학기? 그거 기억이 나질 않아요. 가물가물해. 그래서 10만원 이하로 준비해본 심플해서 패션 조미료템이 될 수 있는 가방들까지 준비해봤으니까 여러분들 눈 아프지 말라고. 내 눈은 아파도 돼. 어? 나 루테인 챙겨 먹고 있어. 자, 그럼 제가 추천하는 가방들 보러 가실까요? Suckers. 자, 첫 번째는 Afternoon Live의 백팩입니다. 정말 심플한데 가격이 합리적이어서 깔끔한 코디 좋아하시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릴게요. 무난하게 블랙도 이쁜데 미드나잇 블루 저 컬러감이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 데님이 매칭이 좀 너무 이쁠 것 같아. 맥북 16인치까지 들어가니까 휘뚜루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베이프릴의 백팩인데요. 엄청 부담스럽지 않은 크링클 디테일과 전체적인 실루엣이 다양한 코디에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수납력도 좋고 전체적으로 실루엣이 무너지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책도 넣고 노트북도 넣어야 돼요 하신다면 이런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피스메이커의 백팩입니다. 가방이 거기서 거기지 하실 수 있겠지만 작은 디테일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이래서 샀다. 이 제품은 중앙을 가로지르는 저 지퍼 디테일이 포인트가 되고 3단 수납까지 게다가 밑에 추가 여유 공간까지 이렇게 쫙 나온다고 하니까요. 보부상 스타일께 추천드릴게요. 지퍼 때문인지 캐주얼하게 힙하게도 활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종미네드 백팩. 심플하면서 앞쪽으로 두 개로 들어간 포켓 디테일과 저 핸들끈이 이렇게 길게 나온 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은은한 광택감도 돌고 17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니까요. 무난 캐주얼하게 힙하게도 활용하실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에드오프의 백팩인데요. 심플한데 깔끔한 블랙 백팩인데 전체적으로 실버 부자재가 눈에 띄는 디자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요 아이랩 뽕뽕뽕 요 디자인 포인트가 눈에 띄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 백팩은 힙하게 연출해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Suckers. 이제부터는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의 백팩들을 준비했어요. 블랙만 주구장창 메고 다닐 거야? 로로 신상 백팩인데 비주얼리 당장 캠핑 떠나고 싶은 느낌. 스트링 조임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고 빈티지한 컬러감으로 다양하게 나와서 뭔가 캐주얼룩의 찰떡의 느낌이에요. 캔버스 소재로 이게 나중에 해지면서 낡아지는 맛이 있는 그 빈티지한 레트로한 감성을 낼 수 있어서 이런 거 에이징하면서 들고 다니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MMO가든의 나일론 백팩. MMO가든 하면 가벼운 나일론 소재감과 저 쪼여지는 디테일 때문에 계속 찾게 되는 브랜드인데요. 뭔가 저 땅콩 같아지는 쉐입감도 굉장히 귀여운 것 같고 세 가지 사이즈로 선택 가능하다는 점도 굉장히 호였습니다. 게다가 이런 디테일이 있더라고요. 가슴이고 버클 스트랩 밑에다가 호루라기가 달려있는데 미국 사양식 휙! 아니면은 잘생긴 남자 지나가거나 이렇게 이쁜 여자 지나가거나 아무튼 이게 호다닥 패커블 형태로도 변형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가볍게 휙휙 들고 다니실 가방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카네테이의 백팩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캐주얼한 무드의 백팩을 찾을 땐 저 스트링 디테일이 너무 좋은가 봐요. 앞서 보신 제품군들보다는 조금 더 심플 담백한 느낌. 근데 블랙 가방 요 안쪽으로 저 오 네이비 컬러감 안감 뭐야? 그리고 어깨 스트랩이 네이비로 들어간 거 요게 오묘하니 좋더라고요. 아더 컬러도 있지만 전 요게 블랙이 땡기더라고요. 심지어 페트병을 재활용한 마이펜 리젠 원산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코 프렌들리 한 거지.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내 쇼핑을 합리화하는 거죠. 가방 쇼핑을 하면서 자연까지 생각하는 이 마음. 다음은 슬로우포크의 립스터 백팩. 나일론 립스터 소재로 가벼우면서 질긴 내구성이 좋은 그런 가방인데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고프코어로 힙 스트릿에도 잘 어울릴 백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띵쏘의 럭색입니다. 아이띵쏘 브랜드 가방이 진짜 가성비 전투용 가방으로 굉장히 좋아요. 심플하지만 덮개를 덮는 디자인과 그 버클 때문에 뭔가 조금 더 귀염뽀짝한 맛이 있습니다. 나일론 원단의 수납 공간도 넉넉 하고 15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가성비 귀여운 백팩 느낌으로 추천드려볼게요. 다음은 이베필드의 럭색인데요. 앞서 보셨던 제품보다 좀 더 크기가 큼지막한 걸 찾으실까봐 내가 다 알지. 이게 조금 더 큼직하고 조금 더 동글동글한 쉐입감? 그래서 시티보이, 캐주얼 이런 거 입는 학생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너무 귀엽겠다. 이제 학생들 이뻐하면은 안 될 나이기는 한데 이모의 마음으로 이쁘겠다라는 거예요. Suckers. 자, 이제부터는 토트백 스타일의 가방도 준비해봤는데요. 님더 월드롭의 토트백인데 이전 버전은 사이즈가 컸고 이번에는 작은 사이즈 버전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크로스로도 가능한데 13인치 노트북까지 수납이 가능하대요. 살짝 자그마한 스타일이니까 멋도 부리면서 실용성도 챙기겠지.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살짝의 광택감 있는 저 원단감도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큰 버전도 짐 싸러 다니면서 엄청 잘 쓰는 편인데 작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제 니즈를 잘 파악해주셨네요. 다음은 모노노의 토트백. 왁스 캔버스 소재감의 토트백은 아메카 클래식 요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탁 들고 댕기셔주면 기깔나지. 원단 특성상 사용할수록 그 흔적이 거기에 남는데 그게 또 빈티지한 감성인 거지. 개인적으로 만듦새도 좋고 심플하고 수납 능력도 좋고 오래오래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인데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네요. 다음은 레인즈의 토트백입니다. 레인즈 가방은 굉장히 미니멀한데 캐주얼 룩에 더 어울릴 것 같고 미니멀 룩에 담백하게 얹어줘도 예쁠 그런 오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게다가 얘네 제품들이 슈퍼 방수 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단감의 매력도
있어서 조금은 심플하지만 유니크한 제품을 찾는다 하신다면 레인즈 토트백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어나더 오피스의 토트백. 이 제품도 왁스드 제품으로 에이징 되면서 좀 더 멋들어질 제품인데요. 이 제품의 포인트는 라인이 두 가지 컬러의 색이 너무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뭔가 궁지적인 스타일, 아메카지 클래식 그런 분들이 딱 들고 댕겨주시면 내 스타일이야. 마지막은 푸에브코의 토트백입니다. 이 토트백은 헬스장 갔다 오면서 운동화 들어있을 것 같아, 너? 남자가 그 이어폰 탁 놨는데 운동화가 살짝 보이면은 갬성질 것 같아요. 심플 깔끔한 듯 싶으면서도 절개 디테일들이 들어가져가지고 뭔가 거친 맛이 느껴져. 리사이클링 원단, 유스 낙하산을 활용한 게 좀 저는 또 색달랐고요. 거기다 이 스트랩이 벨트를 재활용한 거더라고요. 쇼핑용보다 핑계거리로 자기합리화된 거다. 게다가 유스드니까 개체 차이도 있고 빈티지한 갬성이 처음부터 난다? 오히려 좋지. 그리고 이쁘게 에이징하기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소장해보고 싶은 가방 또한 추천드려봅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후다닥 후다닥. 물론 제가 신학기를 맞이하진 않지만 뭐? 어? 가방. 학생들만 들라는 법 있나? 아니잖아. 패션, 액세서리잖아. 아무튼 다양한 스타일로 여러분들 눈 아프지 마시라고 쇼핑 시간 단축하시라고 준비해본 영상이었습니다. 내 코디가 기본템 위주라서 혹은 내 코디가 이제 심심하다 뭔가 조미를 얹고 싶다 하실 때 가방 같은 거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가방이 실용적인 면도 있지만 감성도 있다.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여러분들 눈 건강 생각하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루테인 챙겨드세요. 그럼 안녕.